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보험 산업이 위축되면서 생명보험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생보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의 단기 순이익합은 4조 1,08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1.1% 개선됐습니다. 5개 사의 순이익이 4조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개별 실적 역시 역대급입니다. 우선 삼성화재가 1조 1,414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습니다. DB손보가 1조 원에 가까운 9,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메리츠화재 8,683억 원, 현대해상 5,609억 원, KB손보 5,57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주요 생보사의 실적은 반대입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3,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보다 41.6% 급감한 561억 원의 순익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KB라이프생명도 2,503억 원으로 25.6% 악화됐습니다. 교보생명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순익이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라이프가 전년 대비 18% 증가한 4,646억 원, 삼성생명이 7.8% 증가한 1조 5,833억 원을 기록하며 체면을 겨우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법인 세정 개정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감소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1조 1,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후퇴됐습니다. 손보사 약진, 생보사 악화는 개별 회사가 아닌 전체 보험산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생보사의 단기 순이익은 2조 9,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3% 감소됐습니다.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4조 8,175억 원으로 22.3% 개선됐습니다. 연말까지도 추세는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손보사 순이익이 생보사를 앞지른 적이 있으나 크지 않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손보사의 생보사 역전은 폭도 커졌고 지속적입니다. 실제로 2021년 손보사 순이익이 생보사를 역전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2조 원가량 순익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